자, 알겠습니다. 자, 매트 표. 네, 누구세요? 네? 그 세차국을 잊어버리셨나요? 아, 혹시 바뀌고 막 그래요? 저희예요. 그래요? 네. 아, 아니,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. 안 돼. 앞만 보고 하다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. 네, 그렇죠. 아니, 노래도 잘하고, 아유, 얼굴도 예쁘고, 또 옷만 바꾸면서 금방 팔색도 같이 변신을 하고. 아, 네. 자, 하여튼 잘 봤습니다. 네, 선생님. 네. 그런데요, 오영 선생님,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수 좀 가르쳐 주세요. 노래를 잘하려면? 네네. 이런,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. 걔는 참 장단을 잘 맞춰. 네. 장단이 뭐예요? 길고 짧은 걸 잘하는 네, 거죠. 네. 그 다음에 강약 조절을 잘하고. 네. 우리가 트로트는 필이잖아요. 감정을 네. 잘 넣어야 되는데 네. 다른 거 없어요. 강약 조절 잘하고. 네. 그 다음에 길고 짧은 걸 잘 맞추면은 뭐 누구든지 다 잘할 수가 있어요. 나중에 길고 짧고. 응. 강약 조절. 뭐 그 중에 뭐 음정도 잘 맞아야 되겠지만은. 네. 어떤 때 보면 음정이 좀 안 맞는 노래가 더 재밌더라고요. 네. 하여튼 이렇게 열기를 더해가면서 또 금방 아쉬운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올 것 같아요. 자, 하여튼 여러분 이 추위에 훈훈한 실버 TV와 함께하면서 네. 오늘은 그만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다가 곡창의 고장에서 오신 보성군 홍보대사 네. 정형근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그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오케이, 고맙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올라가세요. 야, 산다를 그냥 무너진다. 자, 앞으로 한 발짝만 나오세요. 그 바닥에 보시면 T자로 예, 되거든요. 자, 알겠습니다. 나가 스타트.
대박 대박.